나도 이걸 10년 후에 보면 너무 어리다고 생각할 거야 이러면서. 당연하지. 근데 그 당시엔 그 생각이 안 들어. 야, 근데 나 요즘 생각했어. 그걸 집중하지 말자. 그건 그래. 집중하면 나만 우울해지지 뭐. 그리고 넌 아직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니고. 넌 아직 그럴 때가 아니야. 진짜. 언니도 그 40대, 39살 때 그랬다며. 나 지금 44살 돼요, 언니 한 달 있으면. 44살? 아, 좋다. 언니 있으니까. 그치? 언니 없이 없을 버텼어요? 언니 없잖아, 왜 없잖아, 이런 선배가 없잖아요. 없지. 그럼 이런 기분 있을 때 어떻게 버텼어요? 몰라. 술 마셨어. 뭐 갑자기 눈물 나려고 그래, 매일. 몰래. 아니, 갑자기 언니 짠하다. 짠하지? 이런 얘기 할 사람이 없었을 거 아니야. 재영이 붙들고 울었지. 재영이 오빠 뭘 알아, 남자가. 절대 모르지. 그러니까. 피부 관리 우리 너 왜 울어? 아니, 언니가 너무 짠해, 갑자기. 그래? 아무도 없이 그 시간 다 그냥 버틴 거 아니야. 정말 시간이 너무 빠르다. 늙으니까 이런 건 좋네. 이해심 생기는 거. 옛날에 나만 최고 막 이러다가 이제는 다 보이고, 아, 그랬겠구나. 슈퍼 아이들도 지금 막 잘 돼가지고 막 바쁘고 막 사랑받고 이런 모습이 튼튼하고 뭐 이런 느낌이 이제 아니고 예쁘지? 너무 예쁘고, 아, 저럴 땐데 잘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. 철이 들었나 봐. 철이 들면 무대에서 그런 거 안 돼요. 표정이랑 그런 거 내가 최고 이런 게. 뻥치지 마. 너 내일 엄청 또 잡아먹을 거면서.